되죠? 이렇게 퍼프를 가운데 두 번, 살짝 두 번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비벼주세요. 두 번. 이렇게요? 네. 힘을 빼고 비벼주셔야 돼요. 그러면 적당한 양만 퍼프에 묻어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피부가 가장 두꺼운 부분을 먼저 도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안쪽 두드려주고 바깥쪽 이렇게 차례대로 두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부가 얇은 부분에는 적은 양만 묻어나서 그렇지. 네, 끼지 않고 오랫동안 더 메이크업이 지속이 좋고. 일단 저희 그렇게 좀 해볼게요. 처음에는 가운데 하고 여기 사이드로. 얼굴 촉촉하다. 코 옆은 마지막에 남은 양으로 해주시면 들뜨지 않아요. 빛난다. 광난다. 광이 나. 졌어, 나. 잠깐만. 아이고, 이겨야 되는데. 광이 나고 있어. 광 나. 장난 아니야. 코 옆에 남은 걸로? 네. 언니 광 왜 이렇게 많아? 버렸어, 어떡해. 난 광이 없어. 진짜 건조한가 봐. 네, 저 진짜 왕건성이. 이게 에센스랑 선크림, 프라이머, 네. 컨실러, 파운데이션까지 다 한 번에 합쳐진 올인원 제품이에요. 아니, 이게. 그래서 급할 네. 때 빠르게 메이크업하기 되게 좋은 쿠션이에요. 커버력이 좋아서 진짜 괜찮아요. 컨실러를 따로 안 써도 될 정도. 맞아요. 왜 광이 안 나지? 미치겠네. 아, 나 또 지나? 빛이 나는 팡팡 메이크업 두 번째 비법은 바로 활용입니다. 내가 쓰는 호수를 구매를 했는데도 너무 컬러가 밝아서 못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는 평소에 23호를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21호 쿠션들을 하이라이터로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아~ 네네, 살짝 눌러서 하이라이트 존에 발라줍니다. 주로 이런 콧대, 이마, 눈 밑 밝혀주시면은 더 볼륨감 있는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 팔자주름 좀 있으신 분들은 살짝만 눌러주시면 좋아요. 너무 두껍게 하면은 끼니까 살짝만. 끼다니요. 좀 광 나기 시작했어. 좀 다른데요? 그죠? 웃으니까 빛나죠?